저희 12명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채 미국의 입국이 불허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15명의 신상을 파악을 하고 우리 15명을 동시에 입국 불허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과 협조가 있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상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입국 관련한 과정에서 부당한 힘에 의해서 부당한 이유로 출입국 거부를 당했다면 그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적으로 돌리는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 하나 없는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안타깝고 서글픔이 드는 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넘어간 과정에 대해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녕 한국 정부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방미 트럼프 탄핵 청렴 원정단은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자 한다. 왜 우리가 미국을 가지 못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보기관이 우리의 정보를 미국에 넘긴 것은 아닌가? 만약에 정보기관이 우리의 정보를 넘긴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우리의 미국 방문을 저지하고자 했는가? 전쟁 막말 트럼프를 국빈 대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진실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가? 외교부는 우리가 미국에 가지 못한 이유를 비롯하여 우리의 질문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일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당. 청년 원정당의 미국 입국 불허를 불허의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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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라.